오늘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상은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만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거센 비난과 함께 상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의 서신이 빗발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노벨재단 자체를 폄하하기도 했죠. 사실 노벨평화상은 다른 노벨상과 달리 학문적 성취와 무관하게 수여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러일 전쟁을 원활하게 해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지만 그 평화는 결국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희생시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야합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밀약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됐죠.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많은 노벨 평화상이지만 모두가 인정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위인전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에 심지어 세계대전 기간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을 펼쳤고 1952년에는 본인의 이름을 딴 병원을 세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돈은 전부 아프리카의 나환자촌을 만들었으며 그의 딸 역시 90세까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죠. 슈바이처는 전 세계 의사와 의료봉사자들의 롤모델이자 꿈이 되었고 그만큼 각 나라 언론에서는 제2의 슈바이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견뎌낸 한국에는 슈바이처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20세기 초 병원은커녕 의사조차 흔하지 않던 시기에 부와 명예를 버리고 수십만 명의 환자를 돌봤던 인물, 직접 작성한 의료기록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보존된 인물, 한국 최초로 학교 급식을 도입하고 기생충을 박멸했던 한국의 슈바이처 쌍천 이영춘 박사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10월의 어느 날 전주의 한 병원 앞에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9살 아이 하나가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가 많지 않아 3시간 기다린 끝에 전주예수병원 원장 구바울이 직접 수술에 나섭니다. 아이의 복통 원인은 개복 직후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소장에는 회충이 빼곡하게 차 막혀 있었습니다. 소장 대부분이 회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이미 괴사한 상태였죠. 소장에서 꺼낸 회충수는 무려 1천하고도 63마리, 양동이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회충을 전부 제거했지만 아이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당시 뉴스를 접한 한국인들은 엄청난 공포와 충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껏 몸속의 회충은 인체에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생충과 구충제의 역사를 담은 책 구충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었으며 하나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100%의 사람들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그 시절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뱃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1969년부터 1995년까지 기생충 감염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1983년에는 감염률이 8.4%, 1989년에는 0.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영춘 박사가 있었습니다. 1903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이영춘 박사의 원래 꿈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늑마겸에 걸리면서 교사직을 포기해야 했고 이때 자신을 치료한 의사에게 깊은 감동을 받아 꿈을 의사로 바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1929년 세브라스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에는 일본 교토제국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영춘 박사는 국산박사 제1호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1935년 일본 교토제국대학에서 윤일선 박사를 지도교수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니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일본인만이 가능했고 대부분의 조선인 학생은 지도교수 없이 박사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그는 한국인 윤일선 교수의 지도 아래 의학박사를 취득했죠. 그래서 당시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소식과 이영춘 박사의 박사학위 취득 내용이 조선일보 1면에 나란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앞날에는 부와 명예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만 그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농촌으로 갔죠.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 그의 평양고등보통학교 은사는 그에게 전북 옥구군 개정면의 구마모토 농장에 자해진료소 소장으로 가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 군산 일대의 일본인 대주주였던 구마모토는 자해진료소라는 의료기관을 설립했는데 자해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소작인들이 질병을 알아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쌀 생산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해 이영춘 박사를 초빙했는데요.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군산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돈이 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농장 부설 의료원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그곳에서 군산뿐 아니라 김제, 정읍 등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 농민들은 인생 처음으로 근대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자해진료소는 언제나 소작인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고 이 박사는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한 달 중 절반 이상은 출장 진료를 다녔고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었죠. 해방 전까지 약 10년간 그는 수십만 명의 환자를 돌봤고 활동 부대를 전북 전 지역으로 확장, 군산 개정 중앙병원, 정우 화호 중앙병원과 8개의 진료소를 운영했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세브라스 의전 교수직과 군정청 보건후생국 차장 등 돈과 명예가 따르는 자리를 모두 고사하고 전북 도립군산병원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군산에 남아 지역 의료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사실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1936년 대기근 시기에 그는 농장에서 나온 쌀아기로 주먹밥을 만들어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급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그는 1939년 우리나라 최초로 양호실과 양호교사 제도를 도입했고 1948년부터는 결핵, 매도, 기생충을 민족 3대 도구로 규정하고 그 퇴치를 위해 한국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농촌 아이들은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섭취한 영양군마저 회충이 빼앗아가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이 박사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 농민들에게 항아리를 나눠주며 대변을 발효시켜 걸음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했고 시멘트를 이용해 굴뚝 배수구를 개선하는 등의 위생 개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1970년대에는 기생충 문제가 눈에 띄게 감소했죠. 1952년에는 집단결핵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1973년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점이 된 농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전북지역 주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50원씩 조합비를 내고 무료진료를 받는 형태였는데 이는 지금의 의료보험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업적들이 많았던 만큼 이영춘 박사가 작성한 일지들 역시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았습니다. 2022년 7월 문화재청은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자해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등 이영춘 농촌위생진료기록물 3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지들은 당시 농촌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농촌 보건위생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농촌위생연구소 일지는 농촌사회에 만연한 기생충, 결핵, 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펼친 농촌위생사 활동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싼 의료를 제공하느라 재산을 탕진해 그의 말년은 끔찍하리만치 가난했습니다. 설날에 식량이 떨어져 가족이 굶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세운 모든 기관을 무상으로 넘기고 살던 집마저 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죠. 이 박사의 좌우명은 질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공중보건이야말로 의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공중보건에 힘쓰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29년 세브란스 의전 졸업식에서 교장 에비슨 박사가 졸업생들에게 전한 훈화였는데 그는 이 좌우명을 바탕으로 농촌의 공중보건에 평생을 희생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의료보험, 학교 양호교사, 학교 급식 등 건강과 보건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죠.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중에는 슈바이처가 아닌 제2의 이영춘 박사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와 명예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그의 유산을 되새기며 오늘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을 기억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